장덕리 시골집에서 할미꽃 씨앗 받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할미꽃이 예뻐서 많이 심어놨더니 씨가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씨는 요럴 때 받는 겁니다. 채취. 이게 한꺼번에 요렇게 채취할 때다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요 시기를 놓치면은 할미꽃 씨앗은 받지를 못합니다. 바람에 훅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할미꽃 씨앗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순간에 찬스를 잘 타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된 상태에서 할미꽃이 요렇게 됐을 때 채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미꽃은 복도는 하지 않고요. 흙은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계속 이렇게 할미꽃 씨앗을 봤는데 이 봉투 하나에 100송이씩 따서 씨앗을 담았습니다. 봉투 6개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600송이를 할미꽃 600송이 씨앗을 받은 겁니다. 요렇게 됐을 때 할미꽃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시기를 놓치면은 하루만 지나도 바람에 휙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에 찬스를 잘 해서 할미꽃 씨앗을 오늘도 이렇게 오늘 받은 게 600개를 받았네요. 600송이 따면서 숫자도 쉬어가면서 봉투 하나에 씨앗 100개씩 딴거 이렇게 놔서 씨앗을 하고 있습니다. 할미꽃 씨앗 받기입니다. 이쪽에 엄청도 많이 예쁘게 폈던 할미꽃. 딸기 넝쿨도 보면서 오늘도 할미꽃 씨앗 받기 하였습니다. 영상 끝. . 요렇게 해서 할미꽃 씨앗을 매달 일단은 빨랫줄에 매달아 놨습니다.